안녕하세요. ETN 시청자 여러분, 김우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3년 상반기 청춘 드라마 학교 2013을 통해 안방극장에 박흥수 신드롬을 몰고 온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치명적인 마상을 가진 김우빈 씨인데요. 그가 팬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든 이곳. 김우빈 씨의 팬사인회가 열린 현장인데요. 수북하게 쌓인 선물들을 보니 그 인기를 짐작 가능할 수 있겠죠? 오빠 완전 힘내시고 진짜 오빠 연기 진짜 잘 보고 있어. 고소 사랑해요. 고소 사랑해요. 떨리는 가슴을 안고 시작된 만남의 시간. 진짜? 네. 기다린 시간에 비해 짧아서 아쉽긴 하지만 김우빈 씨와 다정다정 열매 섭취한 대화도 나눌 수 있는데 그게 뭐 대수인가요? 또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고 또 어젯밤부터 기다리신 분들이 많아서 좀 감기 안 걸리셨나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 5년 뒤에 성형수술한다 하고 나서 오신다고 그분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성형수술 안 하셔도 예쁘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우리 소녀 팬 친구들, 우빈 오빠 말 잘 들었죠? 쿨러터 향이 느껴질 것처럼 진한 남성미를 풍기는 상남자 김우빈 씨. 그런데 그런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든 매력 만점 팬들이 나타났다고요? 내가 말할 때까지 너는 대답하지 마! 이른바 섭사포형. 오빠 저 고3 때까지 저 지금 18살인데 고3 때까지 이제 궁금해서 못 오는데 여기 PS 공부 열심히 하라고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만져주세요. 어떻게 말하죠? 아 돌겠다. 공부 열심히 해 진짜. 저 진짜 미친 듯 들어올게요 등교로. 알았어. 미친 듯이 할 거예요. 막 절 들어가야겠다 이제. 알았어. 절 들어가야겠다. 머리 일고 절 들어가야겠다. 진짜 보시니 어떠세요? 네? 눈물 나요. 화이팅! 우빈님을 영접한 감격스러움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토해내는 울부짖음형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남자처럼 생긴. 그 말에 김우빈 씨가 고개를 들고 눈이 마주친 순간 감동을 이기지 못한 소녀 팬의 반응은 열심히 활동하세요 화이팅 아, 죄 많은 남자네요 김우빈 씨. 연기 활동을 펼친 이후 알차게 피아노를 채워가고 있는 김우빈 씨. 국민적 사랑을 받게 해준 학교 2013은 그에게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남게 되었는데요. 국민 당짝 이종석 씨와 사랑보다 깊은 우정 연기를 펼치기도 했었죠. 이종석은 저한테 둘도 없는 친구죠. 그리고 원래도 친구였지만 작품을 하고 나서 더 정말 좋은 친구를 얻었고 종석이를 얻었어요. 작품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되는 친구고 늘 연락하고 지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남자들 간의 우정도 사랑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이랑은 실제로도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팬사인회가 꽤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팬들의 행렬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비단 우리나라 팬뿐 아니라 국적과 인종이 다른 팬들까지 김우빈 씨를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리해 주었습니다. 그에 보답하듯 사랑으로 팬들을 고마워요. 대하는 김우빈 씨. 열심히 갔어요. 이러니 반하나 안 반하나. 고마워. 한 분 한 분 정성들여서 사인을 해드릴게요. 안녕. 상큼한 기념사진을 남긴 채 만남의 시간은 끝을 맺었습니다. 드라마 끝나고 계속 이제 밀려있던 인터뷰랑 뭐 화보들, 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작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T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빈입니다. 아직 날씨가 많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앞으로 또 친구2라는 영화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대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김우빈 씨. 앞으로도 바쁜 나날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건강관리는 잊지 마시고요. 조만간 새로운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길 기대할게요.